네, 신풍제약 오랜만에 또 이제 좀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선정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2주 전에 제가 나와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또 8만 원 아래에서는 반드시 반등이 들어가야 되고 9만 원에서 10만 원 라인을 도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그러한 전략이 일단은 적중이 된 상황이고 그러네요. 포트폴리오에 지금 신규로 편입하진 않았지만 지지난주에 제가 AS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신풍제약 같은 경우 지금 피라맥스 임상 기간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24일날 후보물질제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 같은 국내 임상 이상 진척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고려대 구로병원 10개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모집한 데 이어서 대학병원 3곳을 추가했습니다. 13곳에 임상 기간을 확보했고요. 해외 임상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피라맥스를 공동 개발한 비영리단체 말라리아 퇴치의약품 벤처재단과 협력해서 5개 군에서 환자 250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필리핀 식약처로부터 2상, 3상을 동시에 승인받아서 현재 6개 병원에서 2월 내에 임상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우리가 경증, 중증, 코로나 환자에서 402명을 대상으로 피라맥스 유효성, 안정성에 대해서 확인이 예정되고 있는 만큼 작년 말에 주가가 빠졌을 때 임상이 좀 지연이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6월로 연기가 됐던 부분들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뇌졸중 신약 같은 경우 국내 3상 하반기 지금 돌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성 허혈증 뇌졸중 치료제 후보물질 국내 3상 하반기 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완료되면은 하반기에 3상 들어간다 보시면 될것 같고 또 화이자 백신이 고령층에는 효과가 있는데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고령층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화이자 관련주에 또 신풍제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뉴스가 어제 어떤 부분이 나왔었냐면 코로나가 올해 종식되기 어렵다는 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치료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뭐 진단 키트라든지 치료제 관련주 같은 경우가 기회가 한번 있을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신풍제약이 피라맥스에 대한 유효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신풍제약 현재 5.49% 상승하면서 88,400원 선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도 급등했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네. 이런 흐름 속에서 이 관련된 좀 테마주들 어떻게 매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신풍제약 오늘 추격 매수보다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의미 있는 라인에서 막힐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피라맥스가 승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라인을 터치를 했냐면 9만 원에서 10만 원 라인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오늘도 이제 17%. 최근에 또 7만 4천 원 대비했을 때는 9만 7,900원이면 또 30%에서 이상 반등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주봉 10주선 라인이 일단 맞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가가 보통 떨어질 때 반등을 하지 못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반등을 했다는 것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반등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당장 피라맥스 승인 기대감이 없더라도 눌리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있었다면 또 신저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일단 이 구간에서 반등을 했다는 거에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거래일수 한 10일 정도의 움직임을 좀 지켜본 연후에 앞으로 대응 전략을 본다면 3월 말부터 해서 6월까지는 피라맥스 다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추격 매수 일단 자제하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10일 지금 거래 상황 좀 지켜보시면서 중기적 관점,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